오늘도 시흥갈매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 요즘 한창 겨울 때라 올라올 때마다 뭐 영하 10도가 항상 내려갔는데, 아, 오늘 새벽에는 영하 한 6도까지 내려갔고요. 예, 낮이라든지 이제 기운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도 들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요즘 제가 올해 들어서 아, 성경을 이제 15독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통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 제가 그래도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통독을 하면서, 아, 이제 뭐를 또 하나 제가 또 같이 또 하고 있냐면, 예, 제가 이제 그 요한 1, 2, 3서를 제가 이제 천독하려고 제가 좀 하루에 한 10독씩 하면은 한 3달 반이면 천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해답은, 우리 목회 해답은, 우리 인생의 해답은 사실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깊이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올해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예, 또, 그 성경을 제가 깊이 파서, 아, 정말, 그 성경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려고 올해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기쁜 것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아, 1월 첫째에도 우리 귀한 권사님 부부 보내주셨고, 또 어제 또 주일날은 또, 예, 그 권사님 또 손주가 또 와서 등록을 했거든요. 예, 하여튼 하나님 은혜죠. 인생의 해답도 그렇고, 또, 아, 우리 그, 아, 목회의 해답도 다 성경 속에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 이것이 바로 그, 아, 성경의 이제 천독편인데요. 예, 칸이 이제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래서 성경 1독 할 때마다 이렇게 다 표시하면, 날짜를 표시하면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요한 1, 2, 3서 이제 5번 읽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 2배속으로 빠르게 하니까, 이제 뭐 요한 1, 2, 3서는 짧잖아요. 다 앞에 7장인데 한 10분이면 읽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5도 제가 또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10도 하게 되면은 3달 반이면은 천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 1, 2, 3서 천독을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천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도 성경 속에 다 있고요. 또 우리 목회의 또 해답도 다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2022년도에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또 가까이 해서 정말 그 섬기는 그 교회마다 목회 현장마다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올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자, 아멘.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가서 더 잘 됩니다.